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자, 먼저 참조개예요. 안강망어선 참조개입니다. 자, 우씨알 20cm 넘은 것은 한 상자 기준해 가지고 30마리 들뚱말뚱합니다. 보시면 이것은 속씨알인데 15cm 기본적으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상자 무게는 19.3kg 나갑니다. 반 상자씩 보내줄 거예요. 마리수는 400마리 정도 됩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는 있어요. 병어입니다. 사시미 9.5kg 그리고 사시미 8.9kg입니다. 회로 드십시오. 밴댕이입니다. 5.2kg 회로 드세요. 초무침으로 드시고 말려갖고 조림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백조그입니다. 씨알이 허벌레 커브구만 위에 큰 것들은. 자, 이십미 5.2kg예요. 백조기는 참조기처럼 구워서 드시면 퍽퍽합니다. 조림으로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말려갖고 조림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새우젓 국물입니다. 한 통에 4.5kg에서 5kg 정도 돼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냉동했고요. 한 상자 12마리짜리예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 아빠들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숙성은 중간 정도 됐고요. 각성질 요청 시 10,000원 추가되고 회성질 요청 시 20,000원 추가됩니다. 각성질 회성질은 오늘 못 보내드리고 내일 보내드립니다. 냉동 숙곡개입니다. 9월 20일 날 냉동했고요. 3kg에 12에서 15마리 정도 되고 또 5kg에는 21에서 26마리 정도 됩니다. 무쳐서 드시거나 뭐 삶아서 드십시오. 방건조 민어입니다. 소금관 했어요. 그래서 다 잡수시면 되고 생물일 때 2.5kg 왔다갔다 한 것을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자, 먹갈치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살짝 튀김이나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참새우젓인데 보시면 아주 작은 새우젓입니다. 참새우젓에서도 큰 것은 6젓이고 그 다음 작은 것은 5젓이고 더 작은 것이 이렇게 새우젓이에요. 보시면 자. 작은 참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시면 돼요. 멸치 액젓입니다. 10kg 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유통 기한은 2025년 8월 29일. 그것도 2025년 9월 11일입니다. 자연산 암대아입니다. 금요일 날 냉동했고요. 마리당 23cm 내외입니다. 백미 참조기입니다. 금요일 날 냉동했고요. 한 상자에 15.5kg 왔다 갔다 하고요. 마리당 24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냉동 먹갈치입니다. 금요일 날 냉동했고요. 오미 4.2kg, 오미 4.1kg, 신미 4.1에서 4.3kg, 11미 4.6kg입니다. 파갈치입니다. 금요일 날 냉동했고요. 20미 10.0에서 10.4kg, 20미 9.5에서 9.9kg, 20미 9.0에서 9.4kg, 20미 8.5에서 8.9kg예요. 두띠 먹갈치입니다. 금요일 날 냉동했고요. 9kg에 46마리 정도 됩니다. 사로징어입니다. 씨알 큰 거고요. 2kg에 4마리 올라가고요. 금요일 날 냉동했습니다. 받으시면은 데쳐갖고 드시거나 또 젓갈 담으시고요. 열기입니다. 마리당 뭐 22에서 24cm까지 되고요. 금요일 날 이건 냉동했습니다. 사시미 8.4kg도 있고 삼시미 5.7kg도 그럽니다. 한치입니다. 10월 5일날 냉동했어요. 데쳐서 회로 드시고요. 포장은 2kg씩 했습니다. 2kg에 13에서 14마리 정도 올라가요.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짭짤하게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또 비벼 먹을 때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